11마리. 똥돼지 11마리. 와! 와! 진짜 이거는 내가 이랬다는 거 아니야? 야, 보니까 보니까 돼 보니까. 진짜스럽네. 아니 보통 유이나 시인이 먹을 때 보면 저나 형이나 음식물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거든요. 나 이 목 밑으로 이렇게 음식물이 튀어나오는 사람 처음 봤어. 펠리칸이야. 그리고 어린이라든지 약간 식성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절대 시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절대 안 되지. 안 됩니다. 저희 또 푸드파이터니까. 그렇죠. 특별한 푸드파이트.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마디를 가네. 하는 거야? 이게 뱀이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참 죄송합니다.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맞아. 네. 참 맛있게 드셔. 예.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친하게 같이 지금 많이 먹고 지겨운 아이 먹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너무 깔끔하게 먹으니까. 아, 저기 일단 다음 음식도 먹어야죠. 그쵸, 들어가야죠. 야위니까 더 식욕이. 식욕이. 그걸 좀 다음 음식을 드릴게요. 와, 왜 이렇게 허기지냐. 응? 누가 돼요? 유후야. 왜요? 유후야. 왜요? 어, 밑반찬이다. 예. 와우. 아, 이게 아주 굴. 마지막에 멍게전. 멍게전. 아, 아까. 그것이 매운 거죠. 멍게전. 왜요? 아유. 나온지 집에서 먹었던. 아, 그, 네. 와. 야, 이 뭐야. 굴락, 굴락. 아, 네, 아까. 저게, 아, 저게. 강된장. 강된장이 나왔어. 와, 누나 강된장을 이거. 야. 네, 아. 이런 뭐 다른 거 일단 먹어볼 필요가 없이 다시마 쌉시다. 막 이래서 각자대로 쌉 쌉읍시다. 각자대로 각자 해서 반반 조금 나가지고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이거는 그래 맛있어. 그냥 이거 뭐 그냥 그냥 먹어도 언제래도 다 이렇게. 저는 채소를 다 섞어서 밥 먹을래. 야, 이거 뭐야. 이거 별의별 다 있네. 아우 그거는 이제 고추나물. 이게 뭐예요? 고추나물인가? 고추나물. 추나물 같다. 추나물. 불고기나 무슨 어떤 제육이나 이런 진짜 맛있겠다. 나는 진짜 쌈밥은 쌈을 싸서 먹는 게 진짜. 고수야. 나도 달라. 어 이게 자꾸 쌈의 크기를 자꾸 큰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아 먹어서 안 먹어봤다. 밥이 살짝 안 나가지고. 아. 그 강된장 특유의 그 구수한 맛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고기가 씹히는 그 식감이 너무 좋지. 오늘의 밥도둑의 강력한 아마 고수 후보네. 강된장? 강된장은 집된장으로 한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시중에 파는 쌈장 있어요. 쌈장을 볶은 거예요. 아~ 그다음에 굴비 밑에다가 이거를 또 꼬리꼬리 말렸다가 쌈을 일단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깨야 되겠다. 네 가지가 쌈이 오빠? 아니, 이거 하나 넣어주세요. 이거 좋아.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여섯 가지를 그래 이렇게 넣어야 풍미가 들어와. 우와. 된장 발라. 거기에 고기와 와 낙지. 또 양파 또 와주고 요고추 와주고. 세시다. 그지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중국 김삼 수준인데. 이거 당연히 맛있는 거 싸서 먹으라고. 싸서 먹으라고. 멍게 이거 좋아해. 오빠 도시락인데 도시락? 이게 말해서 쌈이 아니야. 아니 김치 한 번만. 다 느껴? 아니 근데 이게 안에서 입안에서 소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 하나의 맛이 살아.